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시장 상승 전환이 확실하다고 판단되기 이전까지는 보수적 관점을 유지하며 단기적 실적 성장 가시성을 확보한 종목에 대한 저점 매수 기회를 포착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최근 시장 상황 및 전망을 간략히 정리해드리면 예상보다 좋은 미국 고용지표로 인해 향후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내년 5월로 6개월 정도 기존 전망치보다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반적인 증시는 상승 반전에 힘겨워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새마을금고의 높은 연체율과 향후 자본시장에서의 보유 채권 및 주식 매도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시장 상승의 발목을 잡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 CPI 역시 시장 방향성의 변화를 정도의 파급력이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단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지표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하락 과정에서 코스피 거래 대금이 다시 10조 원대로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지수가 단기 박스권 하단으로 평가되는 2500선 근접으로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미국의 연준 그 최종 금리 인상 수준도 7월 25BP를 마지막으로 행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적 급락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 방향성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만일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오거나 또는 미국 연준의 긴축이 완화될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온다면 현재 형성되어 있는 내년 5월 금리 인하 시작 시기를 좀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이는 시장이 다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은 보수적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이미 실적이 턴어라운드해 이번 2분기를 포함해 향후 수년간 꾸준하게 실적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비중 확대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성장이 꾸준하게 일어나는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볼까요? 네, LS일렉트릭입니다. LS일렉트릭은 산업용 전력 및 자동화기기 생산업체로서 특히 안정적 경기 공급을 주관하는 배전 솔루션에 특화되었고 현재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조정 영역에 위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요 투자 포인트는 일단 실적 성장이 가파르게 진행 중인데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8% 증가했고 1분기에도 영업이익 818억 원을 기록해 다시 전년 대비 101% 증가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꾸준하게 성장하는 실적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업황 호전, 경쟁사 부진, 전기차 K배터리 약진 등이 있습니다. 먼저 업황은 북미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후된 그리드 교체 수요 증가, 신재생 에너지 증가로 인한 송배송망 용량 확대로 신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여기에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리쇼링으로 미국 내 대규모 공장 증설로 전력기기 수요 증가가 호황기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북미 수요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데도 글로벌 탑티 업체들은 공급망 관리 체계가 붕괴되면서 납기에 원활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국내 기업들의 대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그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미국 공장 증설로 인한 동방 실적 증가도 나타나고 중인데 LS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배터리 3사가 추진하는 공장 프로젝트 6개 사업을 수주했고요.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건설하는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전력 시스템도 수주한 바 있습니다. 다가오는 2분기 실적은 1분기 어닝 피크라는 우려감도 있었지만 소형 변압기 수출 급증에 힘입어 컨센서스인 영업이익 759억 원을 최소 10% 이상 초과한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2개월 선행 실적 기준 PER 11배 수준으로 과거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고 수급은 연기금 위주 기간 매수세가 여전히 지속적으로 유입 중으로 실적 성장 속도 대비 주가 상승 속도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매력적인 주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오늘 관심종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북미 시장 호황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